어르신 지금 저 건너 왜 산에 구름이 있잖아요. 안개 거기 있는데 상경. 거기 송이버섯이 나요? 저거는 저 높은 저건 거기 나요. 그때 녹이인데 녹산 바닥이 나는 거. 녹사람 저기로 어떻게 옵니까? 그 멀어서. 근처 마을이 있다니까. 어디요? 산 밑에 그 마을이 있어. 뭐 산골치 하나 마을이 저 밑에요? 있어. 예, 그 우리 동상이 그게 연예 소리 따다니. 그 집이 살아요, 지금도? 뭔 소지? 그 산골치 동네가 몇 동네? 둔달리도 동 있고, 둔달리가 우에 그 둔달리인데, 그 있고 산골치 있고, 또 하골치 있고, 울산 있고, 그몇 가지 동네 산대 그게. 공부 차 들어가겠구만요. 저거 그 뭐지 댕기죠? 버스 댕겨요. 이 산나면 버스 이게 먼저 올라가거든요. 어르신 거기 이사 가셔서 거기 사시면 좋은데 그럼. 저도 이땐 또 이어왔지 다른 사람이고 우리 동산이 그 예동산이 그 맞 예동산이 그 같거든요. 저기 길이 났으면 얼마나 좋겠나. 차길 있음. 이제 광산도 이리 길이 전한 거 도저히 인자 안 나가서 안 나지. 그냥 이 길로 가서 이제 도저히 아, 저게 송이가 나는구나. 그럼 어르신 젊으셨을 때 거기가 송이 따 보셨어요? 나는 가고 우리 동탄이 그 명예 송이 따 그래. 거기서 집이 있거나 알고 명 송이 나는 거 없어. 거기가 송이 난다. 근데 그 명 송이 없다라고 아들 저 뭐냐 그 참에 한 시장부 국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송이 한 개도 없대. 올해 송이가 안 났다 그럽니까? 아무것도 안 났어. 송이 제장 송이 없다니까네. 이상하네. 뭐예요? 송이 너희가 아주 엄마 지쳐야 하나도 배우고 못해. 올해는 버섯이 잘 안 나는 행거. 아니 뭐이 산에 간 버섯이 갈버섯도 없고 뭐 쌀도 없고 그거도 없다. 야 어제 와서 아들 물어서 사장도 다 그거 관리하는데 버섯 한 대 배우고 못하는 거야. 날씨 올해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. 장마 나가가지고 장마하면 안 된다. 이 땅이 바싹 물렀다가 배우가 이게 버지나는데 삶은 예. 일이 안 된다. 이 땅콩이라도 이게 올해 안 들어요. 꽃이 안 들어 앞인데. 아이고 어르신 지금 봐서는 땅콩이 잘 됐지 않습니까? 그래 어제 그제가 이거 마지막거든요. 보시라가지고 매달아. 그런데 이 땅콩이 그저 꽃이 무르가 펴야 되거든요. 꽃이요? 예, 꽃이 누가 빼면 그 꽃에서 이 뒤가 내가 땅콩이 거든요. 그럼 지금 이 숨만 있지 밑에는 그 알이 없다는 말씀입니까? 밑에는 알이 없다. 이 어때 꽃이 이 펴가지고 그 예. 지게처럼 배야 그 땅콩이라요. 오늘 이 낮다가지고 꽃도 안 피잖아. 지금 뭐 양대가 꽃이 안 피는 거. 이 장대는 지금 아니 꽃으로 간다 피는데. 그러면은 뭐. 지금 꽃이 피지는 지금도 앞으로 꽃이 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? 그건 앞으로 뭐 나타나 가물에 꽃이 핀다고 그래야 여기서 꽃이 피가 누런 꽃이 피면 그 뿌리가 이게 질고 내려갈 그 땅이 단거라요. 이 땅은 한 폭에 많이 넣는 날 50개 넣거든요. 50개요? 예, 그러니까 지금 수박이 땡긴데 엄청 많이 달리는구만요. 그러니까 이 내가 받은 미지한 땅콩 같은데. 저 어르신 땅콩 좋아하십니까? 땅콩을 제일 많이 심었구만요. 다른 거. 아, 그 난 땅콩 잔당을 뽑아놓고 그거 먹거든요. 소화제로. 겨울에요. 예. 아 그때 겨울에 제가 왔을 때 어르신 저 땅콩 먹으라고 참 좋았어요. 뽑아놓고 그런 먹는 거. 그래서 많이 심으셨구나. 우리 양구 딸은 또 이 땅콩 계속 하는 뭐 한 말 두 말 주면 가져가 이게. 겨우 배달할 때 차가 갔다 오면 쪄가지고 예. 싸먹을 때 해면 깎아먹는 거라 그 쪄놓으면 이거 물렁물렁하게 물렁거든요.